윤보사 골키퍼가 이제 부상 속에 네. 베테랑 이진영이 전북전에 나섰습니다만 대량 실점이 좀 있었고요. 인천전에 지난 경기 윤평록이 무실점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골키퍼 장갑을 네. 끼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이죠. 네. 네. 아, 달인데요. 야, 야 오늘 달국거리잖아요. 달빛 더비거든요. 달빛 더비. 야, 멋있네요. 자, 현재 대구가 충격에 3연패 중. 이번 주 K리그1은 오늘 금요일 대구와 광주 한 경기가 펼쳐지겠고요. 네. 아, 다행히 이곳 대구, 디즈니 대구네 파크는 무관중 경기 아니기 때문에 네. 아, 주중 금요일 저녁 경기 많은 또 홈팬들이 경기장을 찾아주면서 선수들을 응원을 하겠습니다. 8월 10일에 FA컵 평가전에서 김치를 상대로 2대1 승리는 거두면서 상황이 진출했습니다만 네. 극적인 역전승이었고 자 지금의 세트피스 한 번의 위기를 광주가 넘어가면서 자 세팅인데요 자 빠른 패팅과 공격입니다 자 세팅이요 세팅이요 한 번의 제동 빨리 측면에 있는 선수들은 윙백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네. 잘 봤어요 일단은 연결됐습니다 자 크로스가 넘어가는데요 자 골키퍼 한 번에 잡았습니다 유통구 자 지금의 측면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좋았어요 지금 예. 정승원 선수도 예. 아 정말 조금 전에 그 크로스 에드가 딱 한 명이었는데 알렉스가 살짝 긴장을 하면서 실수가 나왔었고 자, 에드가 선수 자 다시 크로스 넘어갔어요 오른발 슈팅 아 골키퍼 바로 정면이었습니다 정태욱의 오른발 슈팅이었습니다 자 정태욱이 본능적으로 발을 갖다 댔었고 바로 앞에서 윤평구 선수의 또 동물적인 본능이 네. 나왔습니다 아 지금요 저 정도는 던졌어야죠 이번에 왼발로 준비를 합니다 대구의 크로킥 헤더 네. 자 뒤쪽으로 다시 반대편 이동을 하고 있는 대구인데요 빨리 크로스 연결 좋아요 찬스죠 야 지금도 잘려줬고 세딩야 선수 살짝 밀어주면서 정확하게 임팩트가 됐는데 예. 아주 멋진 슈팅을 때려줬어요 지금 네. 제대로 걸렸거든요 제대로 얹혔죠 다시 보시죠 야, 이, 자 여기서 볼 잡아놓고 가슴으로 떨궈줬잖아요 오우 발동 제대로 얹혔는데요 아 총알 쑤셨는데요 네 템포알이네요 네 야, 이, 자 전반전 막판까지 힘을 내고 있는 대구입니다 세징현 자 라마스 연결됐잖아요 네, 원터치로 아~ 자 세징현 들어갈 때 마지막 터치 길었습니다 자 지금 삼각편대의 공격을 아 지금도 잘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조금의 마지막에 패스는 좀 경기감이 좀 떨어졌어요 네 중요한 건 공격이에요 네 공격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후반전의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윤평국 선수도 너무 잘해주고 있고 팬들에 의한 존중이에요 리스펙이죠 수비수 쪽으로 볼을 연결이 됐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던 장면이긴 해요 네. 세팅면입니다 잘려놓았어요 정수만 장수 여기서 자, 여기서 올라가죠 반대쪽인데 슛 김진영입니다 김진영 대구 후반전 선제골이 터집니다 자 낮은 크로스 지금도 오픈된 상태에서 상대가 미쳐 나오지 못했잖아요 김진혁 선수 뒤에 에드가 선수도 있었고 기가 막힌 크로스 기가 막힌 마무리 김진혁 선수입니다 네. 야, 첫 번의 주인공은 김진혁이고요 그 왼발에 강력함이 있어요 자 알렉스 선수도 올라가 있고 자 멀쪽인데요 펼쳐졌어 헤더 자 알렉스 잡아냈어요 알렉스 알렉스 반대쪽인데요 자 크로스 반대편 자 그대로 위로 가십니다 아 지금도 자신에게 연결되는 볼은 아니었고 세컨 볼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었는데 지금의 측면 프리킥도 왼발에 좋은 이웃팀이 준비하고 있는 광주입니다 자 이 회전을 주면서 골키퍼와 수비 곧 뒷공간으로 아마 뿌려줄 거예요 네. 자 이 볼에 대한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광주가 돼야 됩니다 자, 지금의 프리킥 어느 자, 위치에 떨어질지 이웃팀의 왼발 갑니다 점점 주인공 엄지성입니다. 야 지금도 빅골의 동점골 엄지성이고요. 이거 순간적으로 그렇죠. 되는 것도 대단한 거죠. 네, 최용훈 골키퍼도 세이빙을 떴지만 저기 막지 못하는 코스로 완벽하게 들어가면서 대구에게는 네. 또 기회입니다. 자 강규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수비 확실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예, 자 왼발 크로스 넘어갔는데요. 첫 번째 크로스 세이브예요. 슈퍼 세이브입니다. 예. 야 순간적으로 지금도 야 이걸 선방하네요 윤평국 선수. 와. 자 중앙쪽 광주의 프리킥입니다. 자 이대형 캐스터 여기서는 누가 찰 것 같습니다. 이웃팀 선수가. 네. 네. 자 오른발은 엄지성, 네, 왼발은 이웃팀입니다. 이웃팀의 왼발입니다. 이웃쪽이었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이웃팀인데요.
자, 이제 강준은 기차 노릇 갑니다. 자, 앞쪽으로 끌어 들어가는 선수들. 다시 한번 오케이. 다시 한번 밀어냈던 에디가. 야, 이 왼발 정말 강력하네요. 재원 골키퍼는 준비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먼저 기죠. 먼저 기네요. 머리 스치면서 반대편 골로 길이에요. 흘러나갔습니다. 이제 연달아 네 번째 차출 준비를 하니 아래 그냥 터치에 골을 만들어냈는데 자 갑니다. 또 가는데요. 가는데요. 자, 그렇게 또 자 반대편 자, 골로 슛. 자 이제 노련한 공격수를 또 대구가 또 투입할 수 있는데요. 아, 있어요. 야, 청소원입니다. 야, 야 간담을 서덜켜는 슈팅이에요. 오. 아 오늘 왼발 슈팅이 좋은데 측면으로 열어주는 플레이들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 상황을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어요. 헤다 헤다 떨어지는 볼 이그로 자 잡아냈는데요. 이그로 아! 라마스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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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예요. 윤평국입니다. 윤평국의 슈퍼 세이브. 필드 플레이들이 이렇게 잘하는데 윤평국 골키퍼 이거 막아내죠. 막아있죠. 네. 야 이걸 막아냅니다. 야 오늘 와 야신이 또 한 명의 선수가 네. 또 윤평국 선수네요. 야, 야신이 나타났어요. 네. 와 윤평국 선수 와 이거 대단한데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대구 자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운드가 됐고 다시 윤평국이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려웠거든요. 와 제대로 발등에 얹혔잖아요. 와 야, 이거를 막아냅니다. 야 윤병국 골키퍼 다이나믹 포인트 넘버원이에요. 골대 무조건 네. 바로 가장 아랫부분 그리고 파울 맞고요. 전체적으로 자신의 구역이라고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는 윤병국 골키퍼입니다. 아 최근에 경기력 윤병국 선수가 확실한 도장을 찍는데요. 네 오늘 라마스 선수도 정말 절묘한 슈팅을 때렸는데 네. 골키퍼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윤병국입니다. 그렇습니다. 네.